즉석 떡볶이 볶음밥의 서프라이즈한 기술. 힘들 수 없는 그 저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즉석 떡볶이 달인의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한 골목 두 달인이 떴다. 손님들로 가득한 가게 안에 오늘의 즉석 떡볶이의 뉴 페이스가 있었으니 준비한 게 있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뭐요?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어디요? 그 달인 제형이라고. 네. 네. 지금 만든지 4시간 됐는데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뭐 하세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볶음밥에 뭐라도 부치신 거 아니죠? 오.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 골목에 위치한 또 다른 오늘의 가게. 여학생들로 가득한 이 안에 오늘의 달인이 있을 텐데. 콩나물과 각종 채소가 듬뿍 들어간 이유 즉석 떡볶이. 그 순간 볶음밥을 볶던 냄비를 들어올리고서는 뒤집기를 시도하는데 역시 성공! 즉석 떡볶이 새로운 두 달인을 소개합니다. 떡볶이는 예술이다. 경력 5년의 지성수 달인. 리듬미카란 손놀림의 경력 4년 김형호 달인. 자, 여기는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한 도남동의 즉석 떡볶이집. 이 집에 손님들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이 즉석 떡볶이.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손이 가는 이 매력적인 맛. 여기서만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는 떡볶이의 비밀은 바로 이 볶음밥에 있었으니 다 먹은 떡볶이 국물에 밥 한 공기 뚝딱 넣고 그 위에 김까지 살살살 뿌려주시고 옥수수에 치즈까지 올려주는데, 아니 근데 이 숟가락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바로 그때 숟가락을 뽑아드는 달인. 요란한 소리에 손님들 시선 한 번에 집중되고, 자, 달인의 신명나는 양손 숟가락 기술이 시작되는데 마치 퍼포먼스 한 장면을 보는 듯하고, 달인의 번개 같은 손놀림에 초스피드로 볶아지는 볶음밥. 일정한 리듬 속에서 밥과 재료들이 금세 어우러지는데 이제 볶을 차례. 양손으로 반원을 그리며 빠르게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 마지막으로 숟가락에 붙은 밥까지 떼어내면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떡볶이 볶음밥 완성. 냄비에 너무 오래 붙었으면은 좀 열이 너무 가지니까 타서 맛이 없고 좀 더 리드미컬하게 손님들께 이제 보여지는 멋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 떡볶이보다 인기 있는 즉석 떡볶이 볶음밥, 그야말로 충격 전도. 일단 양손에 숟가락을 들었다 하면 절로 나오는 손님들의 탄성. 숟가락에 모터를 단듯 빠르게 비벼주고. 하는데 몇 초 걸리나 이거? 어떻게 아 완전 숟가락이 하나도 안 보여. 왜 이렇게 빨라? 깜짝 놀랐어. 다시 봐도 놀라운 달인의 양손 숟가락 신공. 이렇게 빠르게 볶아줘야 밥알 사이사이에 간이 잘 뺀다고 한다. 아니 근데 달인, 사장님 지금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떡볶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원래는 유학을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유학보다는 왠지 창업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전수를 받아서 창업 시작했어요. 달인의 현란한 숟가락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닌데요. 바둑판이 타를 정도로 매일 밤 열심히 연습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잠시 후 달인이 들고 나온 상자의 정체는? 떡볶이 팔 때 같이 사리면이 들어가거든요. 그 라면을 미리 준비해놓은 거예요. 바로 떡볶이의 영원한 단짝 라면 사리. 그런데 이렇게 쌓아두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어라, 히트에 손까지 대우고. 아니 그 순간 조용히 라면에 손을 대는가 싶더니 주저없이 찢어버리는 라면 봉지. 리듬감 있게 착착착 뜯는데요. 지금껏 나온 라면의 달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기술 되시겠습니다. 빡빡 뜯으시네요. 끝까지. 예, 팍팍 이렇게 예, 손목 스냅으로 탁 떨어져야 되거든요. 빠르기도 빠르기지만 가볍게 진 손의 반동에 따라 양쪽으로 동시에 쫙 뜯어지는 봉지. 라면 사리 역시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상자에 안착하는데 마치 기계가 작업하는 것 같아요. 요령 좀 알려주세요. 이 넓은 부분을 집어서 올리면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쉽게 과자 봉지 뜯듯이 뜯으면서 풀어줍니다 바닥에. 그러면은 안에 가루도 안 남죠? 이거를 예, 이거를 이제 봉투는 왼손에 쥐고 다시 왼손으로 쥐는 동안 왼손은 가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손과 왼손에 동일한 힘을 가해 한 번에 봉지 입구를 벌려둔 뒤 미끄러지듯 라면 사리를 빼내는데, 그런데 이거 왼손에 접착제라도 붙었나? 소나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봉지들, 아무리 많은 양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는데요.